이번 시간에는 사기 읽교, 학교 교,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읽교자입니다. 머리 두 자죠. 나머지는 아버지 부입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두 근을 쓰고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길교 되겠습니다. 갓입니다. 갓. 갓을 쓰고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갓을 쓰고 머리에 갓을 쓰고 나갈 때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사길교차가 되겠습니다. 교제. 교제하다. 그다음 학교교차입니다. 나무목 사길교입니다. 나무로 만든 건물을 지어놓고 사귀는 곳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학교보다는 서당을 의미했겠죠. 서당. 그래서 학교 교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판자로. 나무 판자로 만든 곳에 사귀면서 다니는 곳은 학교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서당이 되겠습니다. 서당이 발전해서 학교가 되겠죠. 학교, 교 되겠습니다. 교정, 교정, 교재, 사길교, 머리두 아비부. 아버지가 머리에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갓을 쓰고 외출할 때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다. 사길교, 교제, 학교교, 나무로 만든 것으로 사귀는 것은 동료들을 만나서 사귀는 것은 학교다. 그래서 학교교 되겠습니다. 교정이죠. 학교교. 자, 이번 시간에는 흉활흉, 가슴흉 한자를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을 통해서 말이죠. 벨레자입니다. 벨레자입니다. 다스릴 레자입니다. 벤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낫을 이용했겠죠. 낫을 이용할 때 이렇게 뱁니다. 불을 뵐때 좌우로 뱁니다. 벨레. 불을 다스린다는 거죠. 잡초를 제거하고 솎아내기도 하고 다스릴 레자입니다. 벨레, 다스릴레. 그 다음 남은 것이 입 벌릴 감이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 버리면 굉장히 흉측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흉활흉자가 되겠습니다. 흉활흉. 흉기. 흉기. 그 다음 가슴 흉입니다. 고기 육이죠. 보통 달월 또는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육달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와 달 외에 사용될 때는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기 때문에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고기육, 육달월, 고기육이라고도 하고 육달월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가슴이니까 신체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안을포, 흉활흉. 신체의 일부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신체의 부위는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 속에는 심장, 허파, 간, 여러 가지 등등 중요한 장기가 보관되어 있죠. 이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슴 흉입니다. 신체의 부위 중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라는 얘기죠.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흉부, 흉기, 흉활흉입니다. 벨레, 입벌릴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칼로가 베어버리면 아주 흉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흉활흉자가 되겠습니다. 흉기, 가슴 흉은 달월 또는 육달월입니다. 여기서는 가슴이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므로 고기육으로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고기육,
안을 포 흉활용. 사람의 신체 일부 부분인 몸에서 흉한 부분을 안고 있는 것은 가슴이다. 가슴의 내부에는 심장, 허파, 간, 기타 중요한 장기들이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가슴 흉자가 되겠습니다. 가슴 흉, 흉활용, 흉부, 흉기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글을 문, 아비부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문입니다. 글. 머리 두죠? 다스릴 예입니다.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우치고 사고하며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다스리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글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맹. 문맹이죠. 아비부자입니다. 나눌 팔이죠. 다스릴 애입니다. 나누어 주기도 하며 다스리기도 하는 사람은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수렵생활을 했겠죠. 수렵생활. 수렵생활. 조그만한 토끼부터 시작해서 큰 사슴 등을 사냥해서 잡아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가족과 함께 나눠 먹겠죠. 또 간혹 와서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겠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란 얘기죠.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스리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다.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부모. 부모, 문맹, 머리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글이다. 우리가 글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죠. 그래서 글을 문이 되겠습니다. 아비부는 나누어 주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주로 수렵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잡아와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겠죠. 그래서 나눌팔이 되겠습니다. 나눌팔 다스릴래. 나눠주기도 하고 다스리는 담당은 아버지였다. 그래서 아비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리석, 업도도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범이죠. 지범입니다. 그 다음 서물립입니다. 수근근이죠. 집 안에 스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수근이니까 큰 방석이 되겠죠.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짚으로 만든 방석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크게 말이죠.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주로 마당에다가 설치를 했죠. 집에 20명이나 앉을 수 있는 수건은 크란 자리란 얘기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도도입니다. 법도도 또는 헤아릴 탁. 훈과 음이 두 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 음은 도, 탁에 해당이 되겠죠. 법도 헤아리다는 가리키는 거죠. 훈입니다. 가리킬 훈. 소리음. 서. 지범이죠. 지범. 지범. 다음, 서물립이죠. 서물립입니다. 집에 손이 20개 있다는 거죠. 집에 오른손이 20개가 있다는 것은 20명이 있다는 거죠. 20명이 함께 일을 하려면은 어떤 규정이 없으면은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계속 이게 일이 일치가 되지 않고 무질서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정이 필요한 것은 법도라는 거죠. 그래서 법도도. 그래서 헤아릴탁. 법도도 헤아릴탁. 제도 할 때는 법도도고 촌탁 헤아릴탁이죠. 촌탁이 되겠습니다. 자리서 지범 서물립 수건근입니다. 집에 20개의 수건이 될 만한 것을 이렇게 뭡니까? 계속 연결을 했다 이런 얘기죠. 수건. 굉장히 넓은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수건이라고 가정했을 때 20개죠. 이렇게 넓은 자리를 말합니다. 자리석 되겠습니다. 수건을 계속 옆으로 붙이고 하면 자리처럼 보이죠. 자리석 되겠습니다. 법도도 집에서 손으로 오른손이 20개라는 것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서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규정이 필요하고 설 법도라고 합니다. 법도도 헤아릴탁 법도도 법도도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규정에 맞게끔 헤아려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지 법도가 되는 거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봤자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헤아릴탁 법도도 되겠습니다. 촌탁 제도 헤아릴탁.